오늘 그 모글에서 배우실 내용이 스위스팟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하자면 여러 군데 용어에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골프, 뭐 테니스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존, 예, 아주 달콤한 뭐 임팩트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스위스팟이 어디냐면 예, 모글의 페이스 사면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페이스 사면이죠. 자 여기 페이스 사면 시작되기 전에 가장 깊은 골 있죠.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골에 스키 앞부분에 한 15cm 정도 우리가 뒤틈해준 자리 있죠. 예, 고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테일점프턴에 약간 가까운 건데 그 훈련용으로는 테일점프턴에 생각하시면 되고 잘 탈 때는 이제 자세를 낮추고 오케이 이렇게 스위스팟 이렇게 땡기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예, 좋아요. 예, 스위스팟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탑을 톡톡 치고 내려오고 있죠. 예, 이게 스위스팟입니다. 예. 잘하고 있죠? 아주 좋아요. 예, 스위스 팟으로 타시면은 눈발이 많이 튀겨요. 이렇게 탑을 안에다가 밀어넣으니까 스키 어떤 밴드가 흔들리면서 네. 오늘 좀 이제 좀 뭐랄까 좀 눈발도 좀 많이 날리는데 어떤 기술로 스키를 타셨나요? 아 오늘요 스위스 팟이란 거를 했어요. 그래갖고 골 안에 제일 깊은 데를 들어가가지고 아 거기서 색을 느끼고 나가는 아.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뭐 좀 달라지는 게 있던가요? 처음에는 미끄러지는 게 좀 속도가 나는 것 같았는데 또 그 임팩이 일어나면서 속도가 제어가 되면서 한턴 한턴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요 정도에 이제 스키 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키 휘어서 모글 스키 장점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스위스 팟이라 합니다. 테일 점프턴 평삼에서 많이 연습하시고 모글에 적응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예, 결국 스위스 팟의 첫 번째는 테일 점프턴, 두 번째는 리트랙션, 뒤꿈치만 드는 거죠. 예, 그런 거 마지막으로 그걸 모글에 적용하는 겁니다. 스위스 팟을 타니까 모글이 어때요? 좀 딱딱하던가요? 아니요, 이게 예. 스위스 팟에 이제 스키의 부분을 쓰니까 홀을 안 찍고도 굉장히 속도가 제어가 되고 굉장히 부드럽게 모글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하자면 스키 앞부분에 부드러운 거를 이용한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스키가 자연스럽게 백사면에 닿으면서 굽혀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보면 힘을 이제 받아냈다가 예. 그때 뭐 다음 모래 뿌려주고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복잡하네. 목을 타면서 그런 거 다 배워야 돼요? 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